극도의 가수 윤아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팬들의 건강을 기원하던 가수 윤아 씨가 새해 첫날 고열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집 앨범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터라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윤아 씨. 윤아 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윤아 씨. 한눈에 보기에도 윤아 씨 건강 상태가 몹시 걱정스러웠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요? 1일 날 갑자기 고열이 생겨서 일단 신종플루가 의심이 돼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는데 다행히 신종플루는 아니었고요. 목이 너무 부어있어서 지금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윤아 씨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그녀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윤아 씨 모쪼록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전처럼 멋진 무대 선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밤 달력은 윤아 씨의 건강한 내일을 봅니다.